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벽을 잡는 방법, 벽을 잡는 묘수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자충을 이용해서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따는 수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잡아버리면, 이거 살았죠? 이건 안 되겠습니다. 따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넘어가면은 요걸 따버리면은, 아이고, 이거 또 어디 둘 데가 없는데요? 이쪽을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따버리면, 이거 단수는 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천상 잡는 수는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백이 여기서 이거 따는 수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단수 치면은 가만히 따버리면 이 궁도가 너무 좁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상궁도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어왔을 때 위에서 단수 치는 수는 어떨까요? 이때 어떡할까요? 이때 가만히 그냥 땁니다. 따면은 지금 여기서 살수 있는 길이 요거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쑥 뻗으면은 자충이 돼서 이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자, 첫수 이렇게 들어가고 단수 칠때 가만히 따면은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이거 뭐둘 데가 없죠. 아까처럼 여기를 막으면은 뻗는 수가 있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자충을 이용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